예, ABC뱅크 코딩이에요. 코딩, ABC뱅크 코딩 1번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ABC뱅크 코딩 내용이 뭔지 그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지난 1월 달하고 2월 달 우리가 제가 ABC뱅크 코딩을 했었죠. 예, 그게 이제 시즌 1이에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즌 2 코딩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거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코딩하는 기간은 4월부터 6월 달까지 석달 정도. 4월 6월 3개월입니다. 3개월하고 에피소드는 대략 1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 지식 또 필요합니다. 사전 지식은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뭐 액토 그리고 포스트그리에스큐엘하고 그래프큐엘도 좀 씁니다. 그래프큐엘 또 그다음에 피닉스 웹 프레임워크하고 라이버뷰 요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엘릭스 언어는 엘릭스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요거 다 커리큘럼이 있어요. 커리큘럼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 리얼타임 코리아에 있는 커리큘럼인데 그 중에서 중급 3년차에서 엘릭스 파트 요 들어보시면 2022년 강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2022년하고 여기도 2022년 강좌 있고 요 링크가 없네요. 링크 넣어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2022년 강좌가 올라와 있죠. 그리고 중급 4년차에도 중급 4년차입니다. 엘릭스 파트에 와서 보시면 밑에 조금 내려와서 보면 2023년 올린 게 있어요. 2023년 하고 여기에 링크가 걸려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또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 위드 OTP 요거는 링크 없네. 요 링크 넣어야겠습니다. 하고 링크 왜 빠졌죠? 그리고 여기 있네. 여기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2023년 위에 건 지워버려야겠군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우고 밑에 2023년 해서 중급 4년차예요. 컨커런트 데이터 프로세싱 마스터링 엘릭스 그리고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 위드 OTP 요 강좌들 요것들이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학 3, 4년차 대학 3, 4년차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 2월 달에 코딩했던 거 ABC 마켓 시장 자동화 ABC 뱅크 슬라브 특선 그리고 ABC 신도시 코딩 요세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이수 사전에 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해 2월 달에 우리 코딩했던 내용을 연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2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4월 1일부터 ABC 뱅크 코딩이에요. ABC 뱅크 코딩 시즌 2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딩하는 코딩 목표. 지난 시즌 1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계속 제가 작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올 2월이죠. 올 여기서 했던 거는 우리가 했던 게뭘 했었나요? 주로 이제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거 하고 그리고 오픈에시라고 해서 오픈엣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시큐리티 알고리즘 요두 가지에 중점을 줬어요. 근데 시즌 2는 이번에는 4월, 5월, 6월 석달 동안 코딩할 거는 거기서 조금 한발더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좀더 구체적인 보다 구체적인 방식 그래서 마켓 시장과 그리고 정부 기능이죠. 정부를 은행 기능과 통합을 합니다. 은행과 통합을 하고 또 은행 속에 정권 기능, 시큐리티 정권 그리 기능도 넣고 그리고 인쇼런스 보험 기능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조금 규모가 좀 커요. 근데 좀 조금 방대한 편입니다. 해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은행을 구성하는 거예요. 새로운 a new kind of bank라 그럴까요? 새로운 종류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 ABC 뱅커의 특징 우리가 지금 코딩할 내용입니다. 코딩할 내용의 특징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첫째는 unhackable, 절대로 해킹할 수 없는, 예. 이 해킹 unhackable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오픈엣도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기술
기술을 이용을 하고, 그죠? Unhackable. 그리고 Unbreakable이에요. Unbreakable. Unbreakable은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은행입니다.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조치. 예금 금액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은 정부가 그 지급을 보증을 하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예금자 보호법이 없어도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은행.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 밸리 뱅크라든가 스위스 SUI 뭐 SI인가요? 뭐 이게 스위스란 뜻이죠? 스시. 예, 스위스란 말의 스위스일 거예요. 요런 은행들과 달리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그런 은행입니다. 리먼 브러더스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런 파산하지 않는 은행.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의미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은행을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구조의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글로벌.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죠. 카카오뱅크를 미국인이 미국에서 예금을 하고 적금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ABC뱅크는 전 세계 193개국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은행.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unhackable 해야 되고, 두 번째는 Unbreakable, 절대로 파산할 수 없는 구조의 은행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글로벌을 해야 되고, 다음에 네 번째 굳이 하나를 좀 더 하자고 한다면은 네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융합 인테그레이트, 융합이라 그래요? 컨벌즈라 그래요? 컨벌전스, 컨벌전스라 그럴까요? 컨벌전스, 컨벌전스가 컨벌전스.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융합은행이 기존의 어떤 사회적 기능, 사회와 정부의 기능을 은행 내에 통합한 그러한 컨버전스.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융합은행입니다. 이러한 은행을 우리가 지금부터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석 달간 코딩을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동 무인은행입니다. 전자동 무인은행.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완전한 자동, 전자동이에요. 무인은행을 코딩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ABC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Autonomous Banking Collaboration이라고 했는데 왜 Collaboration이라고 말을 썼는지 그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에피소드 100개 정도 할 것이고 사전지식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커리큘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커리큘럼 들어서 보시면 다 있어요. 보시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코딩할 것인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첫째는 기존의 은행이죠. 기존 은행이라든가 보험과 증권사, 증권거래소, 관련기관, 이런 금융감독이라든가 증권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무인화하고 그죠? 그런 것을 인터넷 은행 형태로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 은행과 다르죠. 기존 은행과 달리 국적 통화가 아니라 자산 기반 화폐가 아니라 자산 기반 화폐를 본원 통화로 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자산 기반 화폐라 그러면은 뭐 금이라든가 뭐 자원이라든가 주식이나 채권 이러한 것들이 그 가치 화폐의 가치를 보장한단 말이에요. 국적 화폐는 종이돈이죠. 종이돈은 한국 원화다. 원화죠. 한국 원화, 미국 달러, 뭐 일본의 엔 같은 그런 이런 국적 화폐가 아닙니다. 이건 그 가치를 보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산 기반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금값하고 연동된다 그러면 금의 가치에 연동이 되는 거죠. 그죠? 아, 물론 금값도 오르내리지긴 하지만은 국적 화폐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과 많이 다르죠. 기존 은행은 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이돈 기반이고, 그렇죠? 뭐 지금 모든 은행은 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은 다 종이돈 기반이에요. 한국 원화가 종이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망할 수도 있고, 은행 예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예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의 영향.
을 받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빠르게 상승한 인플레이션 그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죠?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코딩하는 ABC 은행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은행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은행과 다릅니다. 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망할 수도 없어요. 망할 수도 없는 새로운 형식의 은행. 이게 우리 ABC 뱅크, 우리 은행 코딩할 겁니다. 이런 은행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 가능해요. 그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코딩으로서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무회계와 국세청 기능을 통합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모든 기능을 은행 속에 흡수를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이런 직종이 있다는 걸 아시죠?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은행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의 격리부서, 그죠? 격리부서 기능을 통합, 자동화 혹은 통합하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ABC뱅크가 있으면은 이런 직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또 기업이나 기관이 격리부서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러한 직종이라든가 이러한 부서가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우리 ABC뱅크가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기능도 통합을 합니다. 시장 기능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될 수,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나중에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코드 보시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생산하는지, 생산하고 및 판매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획득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적절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방안을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올 거예요. 감이 안 오겠지만 일단 코드를 보시면 조금 뭐 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프레젠스 서비스 시스템도 같이 들었는데 프레젠스 시스템은 뭐냐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생산하고 있는지 판매에 이 모든 정보를 안다 그러면은 소방 방재 치안 기능도 통합을 합니다. 이것도 기능도 은행에 통합. 그러니까 과거에 예전에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죠. 이태원의 어떤 참사라고 해야 되나? 참사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우리가 만드는 은행이 어떻게 세월호와 연관이 되고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지 이것도 감이 안 오겠지만은 뭐 코드를 보시면은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코드를 보셔야 돼요. 우리 개발자들이잖아요. 개발자들은 코드를 봐야지 답이 나오죠. 일단 이건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프레젠스 서비스 이건 뭐냐? 시스템은 뭐냐니까 5천만 인구죠. 5천만 인구. 그리고 뭐 수천만 2천만 대의 자동차. 2천만 자동차. 그리고 뭐 시설 뭐 설비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누가 각각에 대해 각각의 상황이라고 그러나요? 상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2천만 대의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2천만 대 자동차 각각에 대해서 누가 운전하고 있고 탑승자는 누구이고 탑승 혹은 탑재한 화물은 무엇이고 요걸 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만드는 ABC 뱅크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가령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구가 밀집해 있다.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으로 밀집해 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처를 실행하는. 경찰이 가서 사람을 해산한다거나 어떻게 한다거나 등등. 이걸 자동화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죠. 이 과정 자동화.
이걸 어떻게 자동화하느냐 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코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예, 또 우리 ABC 은행, 우리가 코딩한 ABC 은행 계정하고, 그리고 인증이라든가 신분 검증 기능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ABC 뱅크의 계정, 요 계정만 가지고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 앱으로 탑재될 거 아니에요? 네, 스마트폰 폰에 앱으로 탑재되겠죠. 앱으로 탑재할 겁니다. 탑재하면은 그러면 이 앱이 기존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등본, 초본 등등등 이 모든 인증이라든가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물류 인프라예요. 이 교통물류 인프라도 같이 은행에 통합을 합니다. 또 은행 기능으로 통합.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2천만 대 자동차 각각에 대해서 탑승자라든가 탑재한 화물이라든가 속도, 방향, 목적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실시간 배치. 그러니까 2천만 대 자동차 각각을 제어할 수 있는 중앙의 컨트롤 시스템. 중앙 교통 제어 시스템이죠. 제어 시스템도 구성을 하고 요 제어 시스템도 은행 우리가 만드는 ABC 뱅크 내에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 재고 인프라, 유통과 재고 인벤토리 말하는 거예요. 인벤토리 인프라도 구성합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JIT, Just In Time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든가 기업 기관 단체의 등의 재고 관리를 자동화, 재고 관리를 자동화. 집에 쓰지 않는 텔레비전이 있다. 그럼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쓰지 않는 TV가 있으면 그뭐 중고시장에 당근마켓에 내다 팔거나 해야 될 것이고, 집에 당장 필요한 이번 주에 먹을 쌀만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먹을 쌀을 가져오면 되죠. 그죠? 이렇게 각 가정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하나의 통합해서 관리하는, 국가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어떤 자산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거 대략 연간 300조 이상의 이익이, 요것만 해도 한국에서 300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거예요. 자, 상품 인프라도 마찬가지. 상품 인프라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산업 시스템이죠. 산업 인프라. 산업 인프라. 또 은행에 통합.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왜 생산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죠? 이에 대한 정보 획득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 전체에 리얼타임 ERP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럼 어쩌면 이상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이 돼요. 이상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경제계획이죠. 경제계획. 이상적인 계획경제라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경제계획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감이 안올 수도 있어요. 감이 안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걸 다 코딩을 합니다. 요걸 4월, 5월, 6월 한석 달간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 하나하나를 다 구현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대략 10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이미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코딩을 해봤더랬어요. 해봤는데, 뭐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이번에 새로 이제 시즌2예요. ABC 뱅크 시즌2 코딩. 전자동 무인은행인데, 기존의 은행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기존 은행과 다른 점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기존 은행과 우리 ABC 뱅크의 차이점. 첫째는 사람이 없다. 근무 직원이 없죠. 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코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이제 ABC라고는, ABC라는 asset backed currency예요. 자산 기반 화폐이므로 은행 자체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는 은행. 이것도 경제학이나 경영학적으로 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안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발자들이잖아요. 개발자들이 경제학이나 경영학, 금융공학, 뭐 세무 회계 이런 것 쪽으로 잘 지식이 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좀 감이 안올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자, 그세 번째는 절대로 해킹될 수 없는.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 해킹 될수 없는. 되지 될수 없는. 예전에 농협은행 농협이었나요? 어딘가 해킹된 적이 있었죠. 그런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해킹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직원도 자산도 없고 그리고 사회나 사회 산업 혹은 정부 기능이죠. 기능의 상당 부분을 은행 내에 흡수, 은행의 기능으로 융합한다 그럴까요? 은행 기능으로 융합하는 거죠. 융합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은행입니다. 이런 형태의 은행을 우리가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코딩을 그리고 이상적인 이런 형태의 은행을 코딩한다. 6월달까지 코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모든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등등을 충분히 다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코드로서 검증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돼서 뭔가 이걸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굳이 그런 단계까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